그 다석 선생님과 이제 오산학교 제자인 함석헌 선생님은 뭐 하여튼 뗄래야 뗄수 없는 정말 그런 기가 막힌 관계고, 다석 선생님이 이제 오산학교에 나오시면서 여기까지 마중 온 유일한 제자인 함석헌을, 내가 이 오산학교에 온 것은 다그 함석헌 자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인 것 같네, 이렇게 하고, 함석헌 선생님도 평생 그분을 선생으로, 스승으로 모셨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또, 그, 함석헌이 또 여자 관계로 또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엄청나게 공개적으로도 비판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강원영 목사님이 똑같이 함선생하고 여자 관계 그 70년도에 같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언론에 같이 떠가지고 꼭 이제 잘생긴 사람들은 왜 그럽니까? 아니 그러니까 걸거 없으면 여자 관계 하면 되거든. 그때 이제 강원영 목사님이 내가 수원서 서울까지 목사님 차를 타고 왔는데 그때는 비포장도로 했어요. 그 3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앞자리에 앉고 운전수 있고, 뒤에는 강원영 목사님 타고 한명숙이 옆에 탔어요. 그래가지고 너희 앉아서, 그, 함선생, 그, 저기, 여자관계 얽힐 때 목사님도 같이 얽혀가지고, 나도 설교할 때 강원영 목사님 나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함선생이 여자관계 좀 말씀해 주시오. 그랬더니, 그거 내가 잘 알지. 그 여자가 우리 경도교 교인이야. 그리고 자기 삼촌이 중앙정보부에 있어. 이제 그거 정답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함선생 이제 말씀하는데 나는 지금 비서가 있고 운전수가 있고 막그 하는데 함선생은 비서도 운전수도 없어. 그래갖고 여자들이 오면은 그냥 오게 놔둬. 그리고 어쩔 때는 중대한 회의가 있는데 그 여자가 거기까지 따라들어. 아, 함선생 좀 나가 있으라고 해서 좀 나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인격이 없지 않냐 이거야. 왜그 사람을 오라 가라 중재안에서 회의가 뭐냐 이거야. 그 사람이 생각한 건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지. 인격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쩌다 잠자는데 머리맡에까지 있어. 그러면 아나 잘라니까 좀가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셔. 우리 놀 테니까. 이렇게까지 하니까 함선생은 말이 많아. 근데 나는 그냥 내가 어쩔 때 지금은 운전석에 그 비서가 있는데 그 무렵에 지나간 택시 딱 타면은 벌써 앞에 여자 앉았어. 내 일정을 다 알아. 존경하니 사랑하니 아이녀들이 이 여자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구별을 못해. 그래가지고 평균 50명 존경하니 사랑하니 강원영 목사님한테요? 17명 밑으로는 한 번도 안 내려가 봤어. 그래가지고 만날 기회를 안 주니까 예배 끝나고 악수를 하면은 거기다 쪽지를 탁 그런다면서요? 집어주는데 옆에 사모님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도 여자들이 이렇게 악수할 때 쪽지를 쪽지를 살짝 이렇게. 읽어보면 종교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이제 그런데 지금은 그냥 비서 통해서 그냥 딱 자르고 자르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까지 접근을 하는데 이제 그 내가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 유엔 인권 한국 대표, 그다음 저 경동교회 당회장, KNCC 회장, 끔찍끔찍한 단체장만 17개 내가 지금. 17개가 공통점이 뭐냐? 박정희가 다 싫어한 단체. 그다음 또한게 뭐냐? 목사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목사를 자를 수 있는 거는 여자 관계 제일 좋아. 그래가지고 여자 관계 있는데 딱 얽혔는데 이건 원래 목사 제명권은 노회가 있는데 하도 크니까 총회까지 갔어. 총회까지 갔는데 경동교회 100%한 명도 안 빼놓고 저기 올라오고 아무 소용없어. 경동교회 100%가 아니라. 그런데 딱 결정할 때 총회 석상에 우리 마누라가 올라와가지고 내가 고발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그 경북에 몇천 명보다 우리 마누라 말 한마디에 그렇게 내가 구제했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근데 함 선생님은 그냥 인격 있잖냐, 이게 이 사람도.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그런데 이제 내가 그 과정을 김준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동광원에. 아니, 여자 관계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때 누가 그걸 모르는 줄 아냐? 이승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3천만 민족은 시킨 대로 다 하니까 겁이 안 나는데, 함 선생 말 한마디가 이승만이 제일 무서운다는 거를. 그러니까 함 선생 말 한마디면 3천만 입이라는 거야. 함 선생 입 하나가 3천만 입인데, 그 입을 박정희가 여자 관계로 막아놨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말은 더 훌륭하고 똑같이 하지만은 국민이 먹칠한다 이거야. 여자 관계가 얽혀놓으니까 더 헛소리한다 이거야. 그래서 말하자면 박정희가 3천만 민족을 벙어리를 만든 거나 똑같다. 그래서 그것이 분한 거지. 거기에 함 선생이 먹혀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지. 무슨 개인적으로 여자 관계 사생활을 얘기한 건 아니다. 그래서 아, 그거가 이해가 되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강원영 목사님 입은 못 막았고, 이제 함 선생 입은 3천만 민족을 벙어리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제 그 무렵에 유 선생님하고 광주 강의 오셔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인도를 갔다가 와가지고 광주 YMCA를 강의를 오신 거라. 그러니까 유 선생님이 강의 끝나면 빨리 가시는데 안 가셔. 아, 그 선생님 왜안 가시냐니까. 내가 함이 광주로 강의 온다니까 내가 안 가고 있어. 그러면 가셨어요. 강의 못 하게 해야지.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때요? 아니, 지가 조선의 깐디라고 인도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지가 조선의 깐디야? 그 다음에, 나는 깐디 그 어른, 그 옹, 그분, 인도 쪽으로 평생에 소변을 안본 사람이야. 깐디 그분이 계신 쪽으로 오줌을 어떻게 놓? 나는 그쪽으로 소변을 못본 사람인데, 지가 조선의 깐디라고 인도를 갔다 와? 오늘 강의 제목이 뭐래? 우리 민족에 나갈 길. 지 앞길이나 나가라지. 민족에 나갈 길. 지 앞길에 나가라고 그래. 내 강의 오늘 못 하게 할 거야. 가지고 이제 계속 최기철 씨 오고 박세정 오고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동향을 살피다가 강의 장소를 대구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고 버스 타고 전주로 오셨는데, 그날 몰라 속았을 거야. 아마 광주로 오셨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타석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함 선생님을 이제 싫어하신 거라. 왜냐, 지 앞길을 못 가리고 말이 안 먹힌다 이거죠. 이제 강원영 목사님 이야기 조금 여기서 추가로 하려면은, 강원영 목사님 이제 전두환 대통령 되고 나서 갑자기 민주화운동에 앞잡이 하신 분이 국정적인 대통령 자문위원이 되고, 그다음 방송위원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변질됐다. 그렇게 민주화에 투신하고 앞장선 사람이 그렇게 됐냐 했는데, 목사님, 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건 낙경이, 너만 알고 있어. 전두환이 김대중 사형 딱 집행하려고 올 때, 내가 쫓아갔어. 내가 당신 시킨 대로 다할 테니까, 김대중 사형 집행만 말하자. 내가 당신 시킨 대로 다 할게. 그러면서 이제 방송위원장, 대통령 자문위원,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사쿠라가 돼도 좋아. 해명 가지고 다니지 마. 근데 김대중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짓이야. 내가 겹사쿠라가 돼도 좋으니까 해명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말고 있어. 그래서 혼자 말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도 돌아가시고 전두환도 가고 했으니까, 지금 오늘 지금 처음으로 입을 좀 여는 거예요. 참. 그 목사님이 옛날 그런 그 시대 인물들 중에서 또 최용국 선생님하고도 또 굉장히 친분이 있으신데, 최용국 선생님은 참 이제 그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인들이 노인 어른 행세를 전혀 못하니까 노인네들이 적골인 것을 잘 봐둬라. 니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는 식으로 젊은이들한테 노인들이 어떤 꼬락서니로 살고 있는지 잘 봐라는 말로 참큰 경책을 주셨는데 정 선생님 어떤 분이셨어요? 정 선생 취재를 안 했었지?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 하려고 몇번 연락을 했는데 그 저기 저 돌아가셔 버렸어요. 병원에 가시고 그랬구만. 서울대 병원에. 최근에 계신 분 중엔 최근에 인물 중에 제일 훌륭하신 분이 그 종교 기자라 종교에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 종교이기 아니고 그분 뭐 무슨 종교를 따질 필요 없이 그렇죠. 훌륭한 분인데 이제 그분 이야기는 조금 꼭 해야 될 얘기가 아버지가 금광 일제 때 금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8.15 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탄광을 했는데 그 당시에 8.15에 의해 전 국민이 무연탄을 뗄때 이제 탄광을 했으니까 돈이 얼마나 잘 벌렸는지 세금을 2위로 냈대. 그러니까 박정희가 불러가지고 세금 1위로 내게 해줄 테니까 나 정치자금 대주라고. 내가 박정희 정치자금을 대주려고 태어나진 않았어. 그러면은 이건 망할 건 뻔하거든요. 3년 안에 망할 건 뻔하거든. 그래서 미리 팔아서 조지자. 이제 그간에 이제 민주화운동한 사람이 거기 많이 숨어 있었어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김지하 시인인데, 거기 이제 탄광이 들어가면 못 찾으니까. 보통 민주화운동에 숨으려면 배를 타든지, 탄광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탄광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냥 있다가 풀리면 나갈 때 그냥 안 보내고 집한 채씩 사서 내보낸 거라. 그리고 많이 숨어 있었는데, 이거 팔아서 나눠주자. 그래서 그걸 딱 팔아가지고, 뭐, 사장은 더 주고, 지배인은 더 주고, 꽃경이 들고 숨어 있는 사람은 조금 주고 그런 거 아니라, 똑같이 나눠줘라.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의 집한채 값 정도 된 거를 똑같이 나눠줘. 근데 이제 그때, 하마터면 몇 명을 줬는지 모를 뻔했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내가 그거 참 물어보기 잘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이어가지고 그때 몇 명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1000명에서 조금 빠져. 몇십 명 빠져. 그러니까, 970몇명 잡으면 될 거야, 그래. 정확히는 나도 모르는데, 하여튼, 1000명에서 조금 빠져. 여기 오셔서 말씀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액수로 이건, 서울의 집안집 값인데. 엄청난 액수네요. 야, 그때 꽃게 들고 안 들어간 것이 너무 억울해. 아니, 그때 목사님 집안채 안 받고 뭐 하셨어? 아니, 그때 나 몰랐어. 내가 도망갈 때 그리 갔으면 되는 그때는. 돈 있을 때는 꼭안 만나시고 막. 정선생 내가 늦게 만났어. 근데 이제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경상도만 가면 찾아오셔. 상주 가면 상주, 남해가 경상도라고 남해까지 찾아오시고, 내가 경상도만 나타나면은 찾아오시면서, 이제 오늘날 동학이라고 오늘날 동학 실천하신 분이라고 찾아오시는데 그분 강의하면은 어디서 강의를 하든지 전국에서 다 모여 어디 강의를 가든지 서울서 부산서 목포서 막 오시거든. 그럼 강의할 때마다 나를 불러들여 같이 강의하자는 거라.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신 분인데 이제 그 아까 나눠준 거 1막이고 2막은 이제 내가 그래도 그분을 몇 년은 살렸어. 건강, 이렇게 해가지고 살렸는데, 나중에 복수차고 손발 붓고 할 때, 내가 여기서, 여기 가시지 마세요. 내가 살려드릴 테니까. 그랬더니, 내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실천을 못 하겠대. 그래서 나 이제 임목사 말 그만 듣겠대. 환수실도 왔지. 그래갖고 이제 막 이제 입원을 하고 서울대병원으로 갔다가 이제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하니까, 이제 나는 내 손에 놨으니까 이제 안 찾아갔어. 그랬더니, 문병 안 온다고 또막 전화가 오시. 세상에 그런 분이 다 계시네. 문병 안 온다고. 안 온다고 뭐라고 하니까 가야지. 갔더니, 이제, 문병 온 사람이 3분을 못써 있어. 이제, 박원순이 문병을 오고, 또 저기, 대통령이 화환을 보내고, 근데 계속 2, 3분마다 들어오니까, 3분, 5분을 못써 있어. 그 밑에 식당 하나 정해놓고 저리 가라. 아주 쭉 거기 가면 이제 막 회식 장소야. 막 아는 사람 만나고 근데 이제 저녁 8시 되면 이제 휠체어 타고 가서 싹 식사값을 술값하고 계산하셔. 그 중에 제일 부자 만나서 나머지 술값은 네가 내.
그러면 아침까지 이제 술집 물어버려야 돼. 그렇게 이제 매일 하시는데, 내가 돈 욕심이 없는데 삥땅을 좀 챙겨야 돼. 그래서 돈 있는 놈한테는 돈을 끌어내가지고, 내가 삥땅을 챙겼는데, 은행에다 돈 두면은 은행 도둑놈들이고, 개인 앞으로 은행을 만 개를 만들 거야. 그래서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만 개를 만들면 100억까지면 내가 일 좀 할 것 같아. 그래서 우선 돈 좀 갖고 있어. 이제 가치가 목사인데 너 돈 좀 갖고 있어. 근데 이제 이 목사는 한 2천만 원, 아니 나 돈이 없네. 또 어디로 전화를 하더라고. 나 돈 보내 그랬는가 봐. 15분 있다가 하래. 그래갖고 우선 100만 원만 좀 맡고 있어. 나중에 2천만 원 맡길 테니까. 근데 그런 식인데 아들이니까 야 너 돈 좀 내놔. 진정 말씀하죠. 그럼 은행에 찾아오죠. 괜찮다. 네 어머니 가지고 온다. 그 이제 돈 있는 사람은 끌어내고 갔다가 없는 사람한테 맡기고 이제 은행 만개 운동을 병원에서 하신 거라. 그리고 이제 사위가 이제 사위는 여기서 만났어. 야 너 돈 좀 맡고 있어라. 내가 달라고 하면 3일 안에 줘야 된다. 예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너 얼마 맡기대? 150만 원 맡기던데요. 그래서 야 나는 2천만 원짜리다 그랬대. 아버님이 가족한테는 그렇게 냉정하셔요. 그러면서 은행 만 개를 회전을 시킨 거라. 그러니까 100억을 있는 사람 걸 빼다가 없는 사람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회전을 시킨다니까. 거기에 더 재밌는 얘기. 요건 이제 이건 더 재밌는 얘기. 내가 집 사주고 땅 사준 사람한테는 달라고 한 명도 안 했어. 내가 알고는 달라고 안 했어. 전부 모르는 사람한테 뺏었어. 더 재밌는 얘기가 혹시 잊어먹고 달릴 수는 있었어. 그러니까 집 사준 것도 잊어먹은 거라.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은행 만개 운동이건 엄청난 성과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은 오늘 돈이 내일까지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저녁만 되면은 주무실 자리가 확정이 되면은 주머니로 싹 뒤져. 그리고 싹 나눠줘 돈을.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만 원씩 나눠주면 나는 2만 원 주고 5만 원씩 주면 나는 10만 원 주고 쭉 나눠주는데 다 나눠주고 나니까 딸이 프랑스 왔다고 프랑스 달러를 이제 넣고 있더라고. 100불짜리 이거 한 우리말로 우리 돈으로 120만 원 되지. 이건 임 목사가 쓰고 똑같은 방법으로 누구한테 써야 돼. 예 주세요. 이건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수첩에 넣어가지고 다녔어. 그래서 이제 그 물가리아 옆에 그 불가리아라는 데가 있어. 거기 유학한 학생한테 야 나 정 선생님한테 이렇게 받은 돈인데 너 우선 유학비로 쓰고 너 나중에 교수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야 돼. 나한테 갚은 거 말고 갚아야 되는 게. 예 얼른 받아주더라고. 이제 며칠 있다 지난번에 프랑스 달러 준 거예요. 내가 유학생 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줬던가? 그 기억도 안 해. 이제 100불을 주고는 그거 이제 2막이 그 3막이 이제 이분 마지막에 돈 좀 쓰게 해주겠다. 모든 이제 추진 후배들이나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돈 좀 쓰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림 글씨 뭐 막 이 골동품을 전부 출품을 한 거라. 그래서 인사동에서 이제 15일간 전시회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게 됐어. 그 이제 시작할 때 이부영 의원이 축사를 하나만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니까 그 백기왕 사이 이종이 쫓아와서 선생님이 목사님 축사하시래요. 그래. 그럼 해야지. 근데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그냥 막 왕성저성 악작짓걸 막 떠들고 있어. 이병원이 축사를 해도 축사를 한지 만지 그냥 오래간만에 막 시끄러. 나들 축사하래. 그래서 가만히 있었지. 아, 왜 축사 안 하셔? 아니, 들을 사람이시여.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내가 모르게 떠들고 있냐고. 개가 짖는데 같이 짖고 있어. 그랬더니. 조용히 하란 말이야. 뭐 들어왔어? 그러니까 좀 조용해지더라고. 아니, 강원도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아래 것 하나 와서 떠들면 내가 이해한다고. 근데 금방 전직 의원이 해도 떠든 건 당신도 잘못이라고. 그래서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축사를 끝나고,
이제 식당으로 갔는데, 제주도 병원 원장이 와서, 선생님, 글씨 하나를 살라고 봤더니, 5천만 원 달래요. 그래서, 그래도 살까 말까 하고 돌아왔더니, 누가 벌써 집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짜리 하나 샀어요. 이제 이런 식이야, 그 작품이. 가득 찼어. 누구 작품이? 아, 전부 출품을 한다니까. 아, 전부, 보니까 하나도 자기들이 없고. 갖고 있는 걸. 아까운 거를 막 골동품 막 그릇까지 그냥 그 출품을 한 거라. 이거 말년에 돈좀 쓰시라고. 그러니까 이건 액수가 그 전시를 다 못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다 모아가지고 선생님 마지막에 좀 쓰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문인들을 다 나눠줬대. 돈 보태가지고. 야, 그때 내가 이제 선생님 저 빚이 지금 2억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갚을 뿐이거든. 줄수 뿐이거든. 근데 그걸 몰랐어, 내가. 그 나눠준지를. 그래갖고 이제 한번더 하자. 그래갖고 2차로 또 했거든. 근데 그때도 내가 그 얘기를 못 했어. 그래갖고 내가 빚 갚을 기회를 두 번이나 놓쳤는데. 그래도 나는 이제 그분이 쭉 계실 줄 알고, 이제 지낸다 했더니 놓쳐서 빚 갚을 기회를 두 번을. 이제, 그거가 이제 그분이 이제, 그리고 항상 돈은 없는데, 어디 식당에 가면은 꼭 모자를 돌려.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이제 그저께도 우리 외식으로 가서 정신값 어떻게 하냐. 모자만 돌리면 된다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 식당에서 모자 돌리면 자기 먹은 밥값은 내거든. 그 이제 꼭 모자를 돌려갖고 딱 여기 계산하고, 아니, 계산은 그냥 줘. 모아가지고 주면은 계산하고 모자라도 남더니 이제 초청한 쪽에서. 그러니까 어디 강사로 가든지 부담을 안 가져. 그 저기 모자 돌려가지고. 근데 목포에서 교인 30명도 안 되는데 최원국 선생님을 모셔야 되는데 감히 부탁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면 오신다. 선생님, 이런 데가 있는데 이모사 가려면 가야지. 오셨는데 그분은 뭐 교회가 좁아. 서울 서구, 부산 서구, 막. 그때 끝나고 이제 식당을 갔는데 모자를 돌려. 오늘 술값 모자라지? 그래서 예, 모자라. 이야, 술석잔 돌아갈 때 모자를 돌리면 남아. 근데 오늘 내가 놓쳤어. 다섯 잔 돌았어. 그래가지고, 아, 놓쳤어. 미안해. 근데 미리 돌리면 안 나와. 딱석잔돌때 돌아야 돼. 그것도 비법이 있구만요. 예? 그러면 석장. 그러니까 아무 부담이 없어. 모자만 돌리면 되니까. 그렇게 사신 분인데, 이제 나중에 배탈이 한 20일 안 맞은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가서 배탈은 잡아줬어. 그리고 마지막에 차 마시고 집에 가신 걸 보고, 그 길로 입원했다가 퇴원하셔가지고 만화님한테 이쁘다, 이쁘다 하고 주무시더래.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안 일어나셨더라구나. 그렇게 행복하게 가신다는 거는. 최근에 인물 중에서는 훌륭한 분이다. 그러네요. 참 우리 최욱 선생님의 삶에 참 박수를 안 보낼 수 없습니다.